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의 함재봉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로서 두 번째 아산 북한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재작년에 열었었고,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특히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그 여러 사이클을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도 또 가고 있습니다. 또 마침 그 저희가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 문제를 한번 좀 깊이 관찰해보는 자리를 그 마련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저 전문가들이 이렇게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저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그 순서로서 전 국무총리이시고 통일원 장관, 통일원 부총리를 역임하시고 주미대사도 역임하셨고 우리나라 이 외교 안보 분야의 큰 어른이신 이홍구 전 총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자주 오시는 분들, 또 여기저기서 만난 분들 얼굴이 보이는데 일일이 환영의 뜻을 표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뭐 우리 함재봉 박사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처한 중요한 정책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 해서 출범한 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과제가 있지만 우리 한국으로서는 통일 문제, 북한 문제, 이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작년, 금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 연구원이 큰 국제회의를 서울, 워싱턴에서 해서 많은 결과를 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관계국에서 모이신 중요한 학자들께서 남북관계,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신 데 대해서, 하게 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의의가 크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경원 박사, 그 사람의 그 유고집이 며칠 전에 출판이 돼서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 중에서 계속 김 박사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통일하고 분단 관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머릿속에 잘 정리하냐 하는 것이 큰 정책 수립자로서는 과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시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통일로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많은 문제는 분단 관리의 문제인데 오늘 그 문제가 깊이 있게 토의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또 한 번 국내외적으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으로 통일부 장관을 할 때입니다만 냉전이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해서 상당히 전망이 좋은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도 남북이 합의해서 만들었고 1991년에는 UN에 동시 가입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비핵화 공동선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1차 핵 외교로 들어가면서 남북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냉전에서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남북관계도 하루는 개인 날 같이 보이고 금방 다음 날은 다시 태풍이 오는 것 같이 보이고 참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6.1제 통일부 장관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수록 남이나 북이나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모든 관계국은 어떻게 보면 이 변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 그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적응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마 제일 어려운 적응과 선택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북한일 것입니다. 과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이 회의에서 좋은 대답들이 나올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회의에 이런 문제들을 함께 걱정하는 학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축하드리면서 제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축사를 해주신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신 6.1제 장관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6.1제 장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통일부 장관 6.1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지 않은 수의 그 싱크탱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괄목상대할 만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이곳 그 아산정책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외교 안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에게는 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매우 의미 있는 특히 이 의미를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약적인 눈부신 발전을 거두고 있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제가 혹시 과문해서 잘못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오늘 회의가 아마 아산정책연구원이 이제 팔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호탄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한재봉 원장님께 또 아산정책연구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 언론도 많이 계시고 최근 남북관계 사안 때문에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계시겠지만 준비된 원고를 여러분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산 북한회의 201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재범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회의를 준비해 주신 아산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시기 쉽지 않은 이 분야의 석학이자 전문가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빈 여러분, 주제하듯이 지난 70여 년의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은 비록 대화와 협력관계를 가진 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적대와 대결의 관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갈등과 불신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형성된 역사 구조적인 배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식민지 경험과 광복 그리고 분단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타율에 의해 강요된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족 상잔의 전쟁은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것이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궤적은 냉전 시대 속에서 제로섬적인 남북관계를 초래했고 또한 적대적 대결 상태를 고착시켰습니다.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어서 지구촌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는 지각변동이 있었지만 남북관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다양한 대화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남북 간에 놓여있는 갈등과 불신을 걷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바로 이와 같이 남북 간에 가로놓여 있는 갈등과 불신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갖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시해야 한다는데 잠정적으로 그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남북 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서 이를 일시적으로 이룬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확고한 반석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님을 과거 남북관계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어렵고 더디더라도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의견 일치를 이루는 과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남북관계를 후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고한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정책 지향과 행동 방향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냄으로써 예측 가능하게 하고 또한 동시에 그걸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신뢰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새롭게 남북관계를 열어나가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화의 문은 늘 열어두고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식과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이후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 등으로 착공 이래 10년 동안 중단 없이 운영되었던 개성공단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진행된 남북대화에서 정부는 북한이 내린 조치의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국제규범과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북한이 다른 나라와 하는 경제협력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있게 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에도 중요한 근거가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9월 16일부터 개성공단이 보다 개선된 제도를 토대로 해서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현안 문제들을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귀빈 여러분, 지난 18일 베이징에서는 6자회담 10주년을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6자회담 10주년을 기념하는 1.5출핵 차원의 국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6자회담의 전제조건 없는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점은 회담이나 합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의 이행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리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자회담의 기본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 등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12년 미국과의 2.29 합의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에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 두 달이 못 되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또다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북한은 공공연하게 핵 보유를 주장하는 가운데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 개발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만든 합의를 일방적으로 되돌리고 몇 년간 핵 보유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단지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는 말만으로는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문턱을 높여 6자회담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뒷받침할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뜻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 보유를 바탕으로 한 안보 강화와 함께 경제 재건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한다면 그 어떠한 장밋빛 청사진도 현실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발전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냉엄한 현실을 분명히 깨닫고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일치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입니다. 물론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지지와 힘을 모아줄 때 북핵 문제를 비롯한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냉전적 갈등의 지역인 DMZ를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고자 DMZ 내 세계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DMZ는 그 본래 의미와는 달리 남북 간 첨예한 대결로 인해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중무장된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철조망으로 단절된 DMZ를 열어서 남북한과 세계인이 교류하는 신뢰와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유엔과 유관국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DMZ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경험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작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반도 평화가 보다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때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역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치 않고 경제 공동체로 대표되는 작은 통일을 거쳐 정치 통합을 통한 큰 통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북 통일은 단지 한반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열린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 과정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